제가 지금 정말 떨리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 앞에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 살던 곳이 바로 분당이었습니다. 보통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왔을 때옛 고향에 가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이 분당에 왔는데, 뭐 10년이 지난 분당은 역시 깨끗하고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는 미국이나 외국에 나가서 한번 일을 하고 싶다, 한번 원하시는 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다. 되게 많으시네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는 실제로 지원을 해봤다. 이력서를 보내봤고 인터뷰도 한번 봐봤다. 아, 네, 많이 계시네요. 손안 드신 분은 뭐 별로 이렇게 생각 없으신 거죠? 네.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특별한 것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금 발표를 하겠는데요. 한국에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그 기업들은 역사 전통을 자랑하고 나름대로 그 철학이 있고 또그 훌륭한 일 문화가 있기에 그 자리까지 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여러분께서 그런 기업의 내부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나는 저런 좋은 기업에서 한번 일하고 싶다, 도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실리콘밸리에도 정말 세계적인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 이야기는 여기서 참 듣기가 정말 힘든데요. 오늘 제가 경험한 애플과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생생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저는 테슬라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의 모든 전 차량에는 셀룰러, 와이파이, 블루투스, GPS와 같은 텔레메트릭 시스템이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텔레메트릭 시스템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개발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애플 아이폰에서 셀룰러 회로 설계를 담당했고요. 제가 했던 프로젝트는 아이폰 5S와 6, 7입니다. 그전에는 브로드콤과 모토로라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정도 미국에서 일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은 저보고 교포가 아니냐, 혹은 유학생 출신이 아니냐라고 많이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했고요. 한국에서 한 5년 정도 기업에서 엔지니어를 하다가 태평양을 건넌 순수한 국내파입니다. 마음이 좀 편하시죠? 네. 많은 사람들은 애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기업은 어떻게 좋다, 뭐 어떻게 좋다, 이런 얘기 하지만 오늘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순, 두 번째로 비밀, 세 번째로 완벽입니다. 이세 가지 팩터를 가지고 제가 애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피카소가 1945년도에 발표한 황소라는 석화 시리즈입니다.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작품부터 이 기능이 있네요. 첫 번째 작품부터 마지막 작품까지 사물의 본질을 얘기하지만 정말 극단적으로 단순함을 추구했는데요. 이렇게 단순함이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그 단순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정말 기업에서 극단적으로 적용한 기업이 바로 애플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애플의 단순화된 그 단순 심플한 디자인인데요. 잡스는 평소에 군더더기 없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회사가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 고객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1세대 아이폰 나왔을 때만 해도 휴대폰의 주류는 블랙베리 같은 그 키보드, 쿼리폰이죠. 키보드가 다 들어간 그 버튼이 많은 그런 폰이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아이폰은 버튼 하나, 단 하나의 버튼을 가지고 디자인과 기능을 한꺼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우스인데요. 애플 마우스인데요. 이 마우스는 클릭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클릭 기능을 위한 버튼이 없습니다. 이렇게 애플은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그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디자인으로만 이 단순화를 한 건 아닙니다. 바로 업무 내부에서도 그 단순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또 극대화했는데요. 아, 이것은 제가 실제로 썼던 그 회의 보고서입니다. 애플에서 회의는 슬라이드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거 한 장, 두 장 딱 띄우고 바로 리뷰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주제, 나라이라고 해서 담당자 이름,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일을 끝내겠다는 타겟 데이트,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핵심은 바로 컬러 코딩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세 가지 컬러로 표현해서 미팅 들어갈 때 이런 보고서 하나 딱 띄우면 아, 이번 미팅은 정말 심각하구나, 아니면 이번 미팅은 정말 좀 조금 널널하구나, 그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시간이 없을 때는 빨간색 먼저 리뷰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순으로 리뷰를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밀입니다. 보안, 비밀주의, 정말 유명하죠. 아, 제가 처음에 입사해서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끝났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이제 팀에 배치가 되는데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코드명 외우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하는 프로젝트는 물론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협력업체의 모든 코드명을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코드명만 외우고 있었습니다. 밑줄 쳐가면서요. 이렇게 코드명이 왜 중요하냐면 애플은 마치 1급 정보기관처럼 이메일이나 회의 시간, 심지어 직원들끼리 나가서 밥 먹을 때도 모두 코드명으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번에 애플이 삼성이나 소니 같은 회사랑 서로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 하는 프로젝트이 삼성, 소니 이 두 업체가 서로 경쟁이 붙어서 내가 부품을 선정해야 되는데 한번 검토해 본 결과 삼성이 소니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과 성능면에서 훨씬 좋았기 때문에 삼성으로 선정했다. 이런 대화 내용이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만약에 프로젝트 이름이 빌딩 1, B1이라고 하죠. 이번 B1 프로젝트이 판교하고 분당을 서로 비교해 봤는데 분당은 별로고 판교가 훨씬 좋았어. 그래서 이번 B1은 판교로 결정됐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화 내용이 유출이 돼도 상대방은 어느 누구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애플은 1급 보안기관처럼 모든 면에서 외부로 나가는 정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내부 보안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 카드를 가지고 세 번을 찍고 들어가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제가 A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A팀에 있는 사람은 C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D팀에 들어갈 수 없고요. 하지만 또 C팀에 있는 사람은 B나 A팀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접근 자체가 바로 금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애플은 내부 보안에서도 엄청난 신경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같이 알고 지낸 지인이 있는데 같은 층에서 일하는 지인이 있었는데 그분하고도 밥도 먹고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한 1년이 지나서 제가 했던 아이폰 프로젝트 이제 런치가 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거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 그분도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뭐 하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분은 디스플레이 팀이었고 저는 이제 무선 회로 팀이었죠. 이렇게 애플은 같은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다른 팀이라면 절대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알려고도 하면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다음은 완벽입니다.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애플은 그 제품의 완성도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엔지니어링 팀들은 개발팀들은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를 바탕으로 계속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지금 이거는 아이폰 5S 때인데요. 그 당시 아이폰 5S가 처음으로 지문 인식 기능을 넣었을 때예요. 그래서 개발팀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었죠. 테스트를 하고. 그때 저는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 내부 직원을 상대로 지문 인식팀에서 요청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테스트를 해달라고. 유저 테스트죠. 그래서 저는 그 유저 테스트 시나리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것까지 테스트를 하냐면은 바로 샤워하고 나올 때, 그것도 10분 뒤에, 그것도 20분 뒤에, 그 다음에 지문 인식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테스트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렇게 애플은 그 유저의 코너 케이스까지도 다 고려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의 완성도 면에서는 정말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완벽은 DRI, 직접 책임자 제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회사에서 어떤 개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각각의 문제에 단 한 명의 DRI, 직접 책임자를 임명합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보통 회사들은 2명, 3명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일을 하고 그 책임을 지는데 애플은 정말 단 한 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팀이 있는데 이 네 팀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어요. 이 발생을 해서 이걸 같이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각 팀에서 한 사람씩 차출돼 나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마지막 한 사람이 DRI로 임명됩니다. 이 DRI는 이 나머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벽하게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아무리 윗사람이라도 바로 뭐 부서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연락하지 않습니다. Who is DRI? 하고 DRI한테 바로 연락해서 그 문제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애플은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얘기 잘못하면 제가 잘리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오늘 잘릴 각오를 하고 여러분께 모든 걸 공개합니다. 만약에 제가 잘려도 센 세상님께서 어떻게 취업을 시켜주실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한마디로 혁명적 혁신, 바로 혁신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다 깔려 있습니다. 사업 배경부터 일하는 문화까지 다 모든 게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이 안 된 산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처음으로 시속 100km를 넘은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1902년입니다. 무려 117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그때 프랑스 모스라는 회사 모스라는 차가 처음으로 100km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200km를 넘을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거 퀴즈. 제 상품이 있어요. 200km. 빨리 말씀하세요. 1920년이요? 조금 더 느려요. 저 뒤에요. 더 오래됐어요. 아니요, 반대라니까. 네? 1910년? 아,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아니, 뒤로. 8년하고 10년 사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벤츠에서 만든 블리첸이라는 차가 처음으로 200km를 돌파했습니다. 무려 110년 전에요. 지금 여러분이 타는 차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세계적인 벤츠 같은 회사, 유럽이나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정말 세계적인 회사들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가솔린 엔진 차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은 담배보다 해롭다는 매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 자동차 산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된다고 항상 외치면서 전기차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 한번 하면 직원들은 막 열광하죠. 그래, 우리가 다 뒤집어 엎자. 다 바꿔보자. 그 다음에 테슬라는 또 다른 혁신을 합니다. 바로 특허 공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애플이나 삼성 많은 테크 기업들은 특허로 엄청난 돈을 씁니다. 변호사만 돈 벌죠. 하지만 테슬라는 5년 전인 2014년도에 특허를 공개합니다. 그 하는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전기차 자체 파이를 키워서 빨리 전기차 산업을 끌어올리자. 그래서 인류에 공헌해야 된다. 이 매연이 없는 이 산업을 빨리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 특허를 공개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업계 엄청난 혁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 체계입니다. 테슬라의 보고 체계는 이건 아닙니다. 이건 보통 회사들이죠. 팀원이 상사한테 보고하고 상사가 그 위에 상사에 보고하고 쭉쭉 올라갑니다. 근데 이 팀원이 요 팀원하고 같이 일하려면 쭉 갔다가 밑으로 내려오죠.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애플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죄송합니다. 테슬라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팀원은 상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바로 옆에 팀원하고 팀장하고 바로 일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건 정말 무서운 건데요. CEO가 바로 내려옵니다. CEO인데요. CEO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팀원한테 바로 내려옵니다. 이거 뭐가 문제가 왜 이래? 팀원은 TO한테 바로 또 보고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소통이 하는 거죠. 중간에 매니저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문제가 정말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물론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저 디트로이트에 있는 저 회사를 빨리 엎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회의 문화입니다. 이 테슬라에서 회의 문화는 또 독특한데요. 뭐냐면 회의하다가 자기 주제가 끝나면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지 않죠. 자기 얘기하다가 다른 주제 넘어가면 뭐 가만히 듣거나 아니면 그냥 랩탑에서 자기 얘기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멍하게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에서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기랑 관련이 없는 그 시간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나가서 자기 자리에 가서 바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컬처입니다. 이렇게 테슬라는 모든 면에서 혁신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통점. 마지막으로 제가 공통점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두 회사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워라벨입니다. 워라벨 정말 중요하죠. 한국에서도 요즘에 엄청난 그 사회 이슈가 되고 미국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회사는 워라벨 없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일합니다. 제가 애플에 처음에 들어가서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저기 보스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여기 왜 일이 왜 이렇게 많니? 나 너무 힘들다. 그때 보스가 딱 한마디 합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웰컴 투 애플. 그리고 일을 계속 시킵니다. 전 미치는 거죠. 할 수 없죠. 일 해야죠. 뭐. 그래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갔을 때는 조금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야, 그래도 자동차 회사 가면 좀 편하지 않을까? 휴대폰에서는 워낙에 빡세니까. 갔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일론 머스크는 일주일에 120시간씩 일한다고 매스컴에 막 인터뷰하고 다녀요. 그럼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얼마나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자, 안타깝게도 이 두 회사는 워라벨 없습니다. 공짜 점심. 실리콘밸리의 정말 대표적인 문화죠. 복리후생. 그런 거 없습니다. 애플은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법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직원들한테 밥을 안 싸요. 저는 지금도 불만인데 그 심지어 비싸요.
바깥이 비싸요, 비싸. 보통 이렇게 구내식당 좀 싸잖아요. 싸지도 않아요. 테슬라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기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물어보시면. 그런데 재밌는 게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고 복지도 그렇게 뭐 실리콘밸리에서 그렇게 좋은 편 아니에요. 그냥 보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정말 강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로 인류애입니다. 제품을 만드는에 있어서 이 두 회사는 인류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녹아 들어간 거죠. 잡스는 평소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로 그 제품을 만들어서 인류애를 실현해야 된다. 그게 잡스의 항상 제품을 만드는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눈이 먼 장님이 그 장애인 분들이 마라톤 경기를 나갈 수 있게 합니다. 무엇으로요? 아이폰으로요. 그 아이폰의 그 기능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플 워치. 애플 워치는 항상 사람의 심장 박동수를 모니터링해서 만약에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가족이나 구조대에 바로 전화를 해서 사람이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인류의 환경을 보호하고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기차 산업으로 기존의 매연 산업인 엔진 자동차 산업을 뒤집어 엎으려고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그런 인류애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기 때문에 이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은 그 제품을 정말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사에 한번 다니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